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1절은 제가 읽고 여러분이 2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꼭 올해만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의 삶 전체가 살아보면 항상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이렇게 휩쓸려 가듯이 살게 됩니다. 너무 재미있는 일이 생겨도 그렇고 너무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렇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세상적인 어떤 중요한 이슈가 되는 일들, 뭐 큰 무슨 뭐 스포츠 이벤트가 있다든지, 또 뭐 너무 장사가 잘 되는 때도, 그때도 사실 영적으로는 참 위험한 때입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겹칠 때, 자연재해 또는 전염병 또는 기근, 경제적인 어떤 큰 어떤 위축, 이런 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 차리지 못하면 그저 힘들면 힘들다, 어려우면 죽겠다, 그러면서 이 시절을 보내게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는 정말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한평생이 지나갑니다. 한평생 일도 많았고 고생도 했고 열심히도 살았는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이 그냥 정말 한평생을 살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기가 딱 쉽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서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마치 아주 급하게 흘러가는 물 속에 한 발 걷는 거나 똑같습니다. 중심 못 잡으면 그냥 확 급류에 휩쓸려 가는 거죠. 그러다가 다치고 물에 빠져서 그냥 죽죠. 어디에 처박힐지 모르게 가게 되는 거죠. 엄청난 바람이 불 때, 그때 내가 가야 될 방향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렇게 발을 디뎌서 가는 그 심정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매 순간 사는 거죠.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느낌과 너무 달라요. 만약에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너무 달라. 하나님께서 그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릅니다. 실제로 여러분도 다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한번 뒤를 돌아보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과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뜻이 너무나 달랐던 걸 알게 될 거예요. 나는 참 잘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위기였고, 참 힘들고 어려웠다고 싶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때가 은혜의 때였고, 그죠?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그리고 사람이 지혜가 많아도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해서 깨닫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 정말 설교를, 성경적인 설교를 하는 분으로 최고의 어떤 명성을 얻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존 맥아더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아주 보수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성경만 강조하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첫 목회는 아주 힘드셨어요. 그 목사님 나름대로 정말 제자로 삼고 그렇게 양육하고 길렀던 5명의 교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교회 목회 8년째 되는 해 교회 중직자들과 함께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그 다섯 명의 제자가 찾아와서 목사님 사임하십시오. 그래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배신감, 내가 너는 믿었는데 뭐 그랬던 교인으로부터 그런 말을 듣고는 목회할 힘도 없고 그리고 더 이상 그 교회를 담임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듣고도 여전히 주일에 설교를 해야 되는 게 너무 비참했지만 문제는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그곳에 계속 목회를 했는데 한 1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교인 250명 정도가 나가버렸어요. 그때 정말 힘이 다 빠지고 아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나는 목회적인 능력도 없고 교인들이 그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지루하고 너무 길다고 계속 불평이 들려오는 근데 그때도 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온갖 비난과 공격과 또 인간적인 배신감 그래서 목회적인 어떤 좌절감 그렇게 빠져서 그곳에 그냥 목회를 계속 할 수밖에 없었는 그 목사님이 그 다음에 영적인 참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지금의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자신의 목회를 쭉 돌아보면서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게 되었는가 이유를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갈 곳 없는 은혜가 나를 이렇게 붙잡았다. 그래서 갈 데가 없는 것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혹시 갈 데 없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는 우리 생각으로는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나는 최악이야. 나는 정말 가장 불쌍한 사람이야. 근데 분별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분별해야 돼요. 속단하면 안 돼요. 그냥 주어지는 대로 반응하면 안 됩니다. 힘들어요. 죽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걸 내가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정말 모든 것을 다 전적으로 맡기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지 못하면 완전한 순종을 드리고 하나님을 절대 믿고 말씀대로만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이 안 되는 사람은 계속 헷갈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나?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데 왜 응답을 안 해주시나? 이것도 복인가? 뭐 맨 이런 갈등만 느끼다가 그리고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 조금 살벌하게 느껴지죠. 네. 이 말씀에 아멘이 확 되시는 분도 있고 오늘 잘못 은혜 받으면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분도 있어요. 아 너무 좀 심하다. 그냥 기도 응답만 딱 해주시면 깔끔하고 좋을 텐데 뭘 또 산 제물로 몸을 바치라고 하시나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저도 설교하기가 참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교인들이 그냥 웃기만 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은혜 받는 말씀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가슴이 이렇게 탁 막히는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치라. 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 느껴지는 말씀을 전하는 일이 사실 설교자로서도 부담되는 거죠. 근데 기도하는 중에 아, 말씀을 제대로 못 깨달으니까 그렇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겠더라. 이 말씀, 몸을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산제물로 바치라. 이 말씀은 바쳐야 되냐 안 바쳐도 되냐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내 몸을 산제물로 바칠까 말까 요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일기 쓸까 말까 그러니까 안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부담스럽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시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내 몸을 세상에 바칠까 하나님께 바칠까, 세상에 바쳐야 되나 하나님께 바쳐야 되나, 그럼 어디로 바쳐야 돼요? 하나님께죠. 그러면 이 말씀이 얼마나 쉬운 말씀이에요. 맞아, 당연히 그래야지. 우리 몸을 내가 세상에 바쳐가지고 그거 어떻게 되려고. 내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바쳐야지. 그죠? 그러니까 전혀 부담이 되는 말씀이 아니고 지극히 당연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내 몸을 그저 어디다 바칠까 말까 이런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어디론가는 바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바치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런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 깨달아져요. 내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바쳤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수원 원천교회에 담임하시는 김요셉 목사님, 김장환 목사님의 아드님이죠. 그 김요셉 목사님의 어머니는 미국 분이세요. 그러니까 외향이 서양인 같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셨었죠. 말씀을 전하고 가셨는데, 그래서 학교 가면 아이들이 그 김요셉 목사님에게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묻는데요. 애들이 보기에도 그 서양 사람처럼 보였으니까. 어느 나라, 목사님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이렇게 묻는데요. 처음에 한국이에요? 이렇게 묻는 애들은 없고 미국이에요? 처음부터 미국 사람처럼 생겼으니까. 아니라고 그러면 필리핀이에요? 그 다음에 영국이에요? 자기가 아는 나라는 다 나와요. 다 아니라고. 그러면 맨 마지막에 가서 한국이에요? 그럼 아니야. 한국도 아니야. 그럼 애들이 좀 황당해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나라예요? 도대체 목사님 나라는? 그러면 그렇게 대답한대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야.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죠. 이 의식이 정말 늘 그랬었냐는 거죠.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당연히 난 대한민국이죠.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고,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저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바로 이 점이 내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바치라. 그런 의식이 분명한 사람이라. 나는 비록 대한민국 국민이긴 하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다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그게 나라가 두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잘 없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일본에 가셨다고 해보세요. 지금 여기가 일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두 나라에 있다는 게 확연하게 느낌이 올 거예요. 아, 여기는 일본이지. 나가서 가게를 가거나 뭐 차를 타고 다니거나 어디를 가도 나는 지금 이 일본에 살고는 있지만 내 나라는 한국이야. 그런 의식을 가지시겠죠. 그러다가 일본과 한국이 뭐 축구 시합을 하는 것을 어디 봤다 그러면 여러분은 일본에 있으면서도 응원은 한국 응원을 하게 되겠죠.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나면, 그러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 생각과 판단과 먼저 하고 있는 일과 관심하는 일들이 세상 사람과 완전히 달라요. 같은 한국에서 살고 있지만 관심사가 달라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 말은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생각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래야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휩쓸리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세상에 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일본 가서 살아도 한국 사람처럼 살게 되는 거고, 미국 가서 살아도 한국 사람처럼 사는 거죠. 아프리카에 가도 한국 사람처럼 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니까 세상에 있어도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사는 거죠. 직장에 가서 당신은 조금 특별해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좀 특별해요, 이런 소리를 듣는 게 지극히 당연해요. 어쩌면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조금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당신은 참 특별한 사람이네요. 그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그렇게 느껴야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말했어요.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바치라, 이 권면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아주 정말 축복의 말이라는 너 정말 은혜 받은 거야, 너 정말 복 받은 거야,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바치라, 그 말을 하면서 이건 참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하는 거야. 느낌이 잘 안 맞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한다면 내게 참 좋은 말일 텐데, 그런데 몸을 산제물로 바치라니,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자비하심으로 말하는 권면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상할 거 없어요. 결혼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배우자에게 나 자신을 완전히 다 바친 거죠. 우리 남자 성도님들, 결혼한 남자 성도님들,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 자신을 다 바쳤죠? 또 한 여자가 있습니까? 아내에게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바쳤지요? 또 다른 여자가 없지요? 결혼한 우리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남편에게 여러분 자신을 바쳤지요? 그게 결혼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딴 여자가 나한테 자기를 바친다 그러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저에게 자기를 완전히 바칠 수 있는 사람은 제 아내밖에 없어요. 아무나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저도 바치고 싶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아니, 바치고 싶다고 누구나 다 바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몸을 산제물로 바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준 사람만, 진짜 복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은 정말 자비로운 마음으로 너희에게 권하는 거라는 거야. 이건 너 정말 복받은 거야. 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바쳐버렸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나에게 어떻게 손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다 바쳐버렸기 때문에. 내가 결혼해서 그리고 결혼식 사진도 찍고 또 청첩단도 다 돌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자가 나한테 뭐라고 프로포즈 교제할까요? 뭐 사귈까요? 할 데이트 신청할 수 없어요. 나는 이미 결혼한 여자가 있어요. 나는 결혼한 남자가 있어요. 나는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완전히 바쳤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바치라, 이게 정말 자비로운 권면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분, 솔직히 말해서 조금 부담이 되는 분,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아직 하나님과 결혼한 것은 아닌 사람, 하나님의 신부가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부담이 되죠, 그죠?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런데 뭘 바치라고 그러면 진짜 부담되는 거죠. 결혼한 관계는 너무 당연하고 또 그것 자체가 기쁨이지만 결혼도 하지 않은 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상대방에게 바치는 것은 정말 진짜 부담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내 몸을 산제물로 바치라는 말이 어떻게 느껴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떤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시고 나의 생명의 정말 주님이시고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정말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있어요. 그러면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바치는 것은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안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 산제물로 나를 바치라 그러면 아,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그 말은 나는 아직도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산제물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제물은 죽어야 제물입니다. 그죠? 속죄 제물을 바칠 때 제물을 죽여요. 그래서 피를 목을 따서 피를 다 쏟아내는 게 속죄 제사예요. 그래서 제물은 죽는 거죠. 그런데 산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죠?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거라는 겁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이 그 의미예요. 살아있긴 한데 죽은 거예요. 제물로서 죽기는 죽었지만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게 산제물인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지만 실제로는 주님과 사이가 완전히 하나가 된 바람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사는 존재가 된 거죠. 이처럼 나는 이제는 전적으로 주님의 것이다. 내가 살아있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거다. 주님이 하고 싶은 말 내 입을 통해서 하시고 주님이 하고 싶은 일 내 손을 통해서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쓰시는 거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산제물로 바쳐진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세상이 그를 어떻게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마귀가 그를 사로잡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능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려면 내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싶어요. 내가 일터에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저를 사용하세요. 그러려면 아주 간단해요. 내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바치면 돼요. 재능이 있다고 쓰시는 것도 아니고 재주가 있다고 쓰시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나는 내 몸을 이제 주님께 바쳤습니다.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게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 쓰시고 역사하시고 제가 그런 믿음이 아니면은 주님은 전혀 일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예요. 그때 교인 중에 그래도 교회 안에 재정적으로 그래도 큰 몫을 감당하던 젊은
집사 면 내외가 제 목회에 대해서 반발해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의 어떤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그러면 교회 자기가 협조할 수 없다. 우리는 가겠다, 나가겠다.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몇 집사님 내외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참 상실감이 있더라고요. 목사는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교인이 이렇게 떠나게 될 때 마음에 아, 내가 자격이 없구나 그런 마음도 있고 또 누군가가 나를 싫어한다는 것이 주는 아픔도 있고 그래서 참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암으로 고생하는 교우를 신방을 갔습니다. 병원에. 그래서 그 암으로 고통스러워 하시는 그분을 위해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때 제 마음속에 갑자기 주님의 책망이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힘든 어려운 교인들이 많은데 암으로 죽어가는 교인도 있고 가정이 말할 수 없이 힘든 이들도 많고 지금 내가 목회하는 교회 교인들 중에 이런 어려운 교인들이 많은데 너는 그 마음의 자존심 때문에 너 싫다고 나가는 교인이 몇 사람 있다는 것 때문에 너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소가리하고 힘들어하냐? 아, 잠깐 목사 자격이 없구나. 그 신방하고 나오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 내가 지금 뭐 때문에 내가 속마음으로는 지금 힘들어하는 거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교우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거지? 그때 비로소 아,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목회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구나. 기분 나쁜 일 목사도 많고요. 욕심되는 일도 목사도 많아요. 인간적인 유혹도 많고 뭐 여러분들이 좋은 거 저도 다 좋은 거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다 저도 하고 싶고 여러분이 싫은 거 저도 싫고요. 똑같죠 뭐 사람인데. 근데 그래가지고는 무슨 목회를 제대로 하겠냐.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수 있겠냐. 그래서 그때 하나님 제가 정말 나는 죽었습니다. 이 믿음 하나 분명히 하고 가겠습니다. 그 기억이 나요. 사도 바울도 그랬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그게 사도 바울에게 가장 안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쓰실 수 있는 비밀이었어요. 무슨 사도만 그렇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똑같아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아버지와 또 어머니와 자녀 사이에도 똑같아요. 주님이 역사하시려면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바칩니다. 주님이 그냥 나를 쓰세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세요.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의지, 내가 원하는 거 이제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거고 주님이 하고 싶은 게 내가 하고 싶은 거고 그런 사람들이 가장 안전하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라고 권하는 거예요.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보라. 그러면 아무리 힘든 세상, 아무리 혼란스러운 세상, 아무리 유혹이 많고 하나님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작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 예수 믿는 성도는요 완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라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면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좋아하는 거 나도 좋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싫어하는 거 나도 싫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완전히 달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느님께 받쳐지지 않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따라 그냥 휩쓸려 가는 겁니다. 세상이 자기의 모든 것이니까. 이 세상의 풍조가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한마디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라.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악하고 음란해요. 거기에 그냥 휩쓸려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달라요.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 아니에요. 마귀는요, 어떻든지 예수 믿는다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게 만들려고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 좋은 거 나도 좋게 하고 세상 사람 부러워하는 거 나도 부러워하고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의 뜻은 도무지 오리무중이에요. 목사님,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진짜 어려운데요. 저도 충분히 공감이 돼요. 제가 그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보는 과정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걸 절대로 쉽다고 말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또 동시에 굉장히 쉬운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일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아주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눈이 이제 열려야 하는 거예요.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바치는 거, 와, 그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마음이 안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마음이 바뀌면 너무 쉬운 거예요. 마음이 안 바뀌면 불가능한 것. 어느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무 고뇌가 많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고뇌를 떨쳐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고뇌를 다 떨쳐버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스승이, 아, 그러냐? 그러면 내가 그걸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는 숲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스승을 따라 숲을 들어갔더니 그 스승이 어느 나무 하나를 이렇게 딱 보더니 그 나무를 이렇게 다 끌어안아요. 그리고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좀 떼어달라고, 이 나무에서 나를 좀 떼어달라고, 제발 좀 나를 여기서 좀 떼어달라고. 그래서 이 제자가 보니까 그 나무에 무슨 끈적끈적거리는 것이 있어서 그 스승을 꼼짝없이 그 나무에 묶는 줄 알고 그 스승을 붙잡고 그 나무에서 떼어내려고 막 애를 썼는데 한참 애쓰다가 보니까 그 스승이 자기가 나무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선생님 손을 놓으세요. 아니야, 놓아지지가 않아. 아니 선생님, 선생님이 그 손을 놓아야지. 내가 아무리 선생님을 떼어놓으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선생님, 그냥 손만 놓으면 나무에서 떨어진다고요. 그랬더니 그 스승이, 그러냐? 그랬더니 손을 탁 놓았더니 그냥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그 제자에게, 내가 도무지 고뇌를 떨쳐버릴 수가 없다. 그게 그와 같은 거야. 네가 붙잡고 있는 거야, 네가 붙잡고. 네가 그냥 놓으면 되는 거야. 네가 그렇게 떨쳐버릴 수가 없다. 해결이 안 된다. 정말 뭐 그것 때문에 시달린다, 괴롭다. 사실은 네가 내 마음으로 그걸 붙잡고 있어서 그런 거지. 너가 그냥 놓기만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살기 힘들다, 예수 제대로 믿기도 어렵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너무 안 된다. 네, 하나 이유 때문에요. 마음이 해결이 안 된 거야, 아직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사실 완벽하게 우리를 세상 무거운 짐에서 건져내셔 주셨어요.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지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뒤집어 버리십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오셔서 여러분의 속마음을 뒤집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버렸으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표현하잖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다는 말은 내 마음속에 어딘가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뜻이 아니고 내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로 산다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모든 게 달라져 보이는 고통도 말입니다. 고통도 하나님이 왜 나에게 고통을 주실까? 필립 얀시가 이 고통당하는 성도의 문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걸까? 그 문제 때문에 그가 아주 고민을 하다가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책 속에서 누구나 다 고통을 싫어하는 게 아니더래요. 고통은 다 원하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알고 보니까 고통을 정말 원하는 사람도 있더래요.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신경이 돌아와야 되는 사람. 여러분 지금 다 바늘로 찌르면 아프실 거예요. 그죠? 그 바늘 찌르는 거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바늘을 찔러서 아픈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바늘을 찔러도 안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게 절망이에요. 아, 바늘로 찔렀는데도 안 아파요. 이제는 그건 나중에 잘라내야 돼요. 신경 다 죽은 거예요. 통증은요, 축복이더라는 거예요. 한센시병,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하던 그 한센시병, 그 사람들 다 신경이 죽어가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요, 통증이 축복이라니까, 통증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통증이, 고통이 깨닫고 보면 그것 자체도 감사라니까요. 고통이 없는 사람은 좋을까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리고 정말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고통은 우리 인류에게, 인생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폴 브랜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이 없는 세상은 쉬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고통은 생존에 도움이 되는, 아니 필수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고통은 우리 인생 자체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만약에 고통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진짜 사랑도 몰라. 사랑 때문에 아프죠, 그죠?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어느 유행가 가사에 그러겠죠. 근데 사실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그런 게 하나도 없으면, 정말 눈물의 씨앗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으면
진짜 사랑의 경험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고통스러운 순간이 사실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성숙시키는 계기예요. 고통이 없이 평생을 사는 사람은 영적인 성숙도 없는 거예요. 폴 트루니에가 고통보다 깊은 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고통 그 자체는 창조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고통 없이 창조적인 사람이 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람을 자라게 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지만 고통 없이는 성장할 수 없다. 여러분이 이만큼 믿음을 가지게 된 것도 그 뒤 배경에는 다 시련과 고통이 있었어요. 자,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고통을 생각하고 보는 눈이 달라진다니까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제게 미국에서 어느 분이 메일을 보내셨어요. 목사님, 우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여 지금 40대 중반까지 꾸준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집사입니다. 항상 왜 내가 변화받을 수 없는 거지? 이것이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오늘 지인 되시는 분이 은혜 받은 간증을 하시는데 마음 한켠에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없지? 서운함과 부러움이 교차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이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성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고 수없이 고백드리고 눈물도 흘렸지만 결국 주님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기쁨에서 끝나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생각지도 않고 그때 제 마음에 자그마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게 이런 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것. 그래서 모든 상황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이건 주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큰 기쁨과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목사님, 지금 제가 목사님께 글을 쓰는 이 순간 너무나 너무나 기쁜 마음에 글을 씁니다. 초점이 나에게서 주님에게로 바뀌었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조금씩 알게 됩니다. 제가 주님의 마음을 감히 헤아릴 수는 없겠지요. 단지 내 안에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는 게 신기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목사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눈물 나도록 고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다 이분의 비슷한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일어나는 어떤 변화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뚜렷한 증거예요.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게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짜 우리 마음을 바꾸세요. 근데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바꿔주시나? 나 예수 믿은 지 벌써 10년, 20년, 30년 되고 있는데 내 마음이 별로 바뀐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어느 날 내 마음을 바꾸시는 것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마음을 열라고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영접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마음 바깥에 계신 것 같은 상태. 지금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초대교회 일곱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마음을 열라.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자, 주님은 내 마음속에 오셨지만 여전히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시고 계속 문을 두드리고만 있으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바뀌는 거죠. 마음을 열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겠다. 그게 바로 내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주님, 이제 저는 제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전체를 주님께 다 바칩니다. 그게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은 내 마음을 뒤집기 시작하세요. 그래, 이제 너는 내 것이냐? 내가 말하고 싶은 걸 내가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너가 하겠느냐? 예, 저는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안에 주님이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이 생각나기 시작해요. 주님께 드렸으니까 나를. 주님은 나를 어떻게 쓰기 원하실까? 집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교회 성도들 사이에 주님은 뭘 하기 원하실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보다도 더 놀라운 삶은 없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계속 떠올라요. 자다가도 벌쩍 일어나요. 요즘도 그런 느낌을 계속 갖습니다. 어떤 때는 자다가 잠깐 깼는데 주님이 그냥 말씀을 주셔서 더 잠을 계속 자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말 주님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준비만 되면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치는. 여전히 부담되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특히 영상으로 보시는 분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제가 하나 제안을 하고 싶어요. 네. 하나님께 몸을 산 제물로 바치는 게 여전히 조금 부담된다. 자, 그렇게 되면은 다 잃어버릴 것 같아. 정말 고생길로 들어서는 것 같아. 또 내가 끝까지 그렇게 살 수 있을지 자신도 없어.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하루만 해보세요. 하루만. 하루는 못 하겠어요? 하루는 할 수 있잖아요. 하루만. 올인이라고 하는 책을 쓴 마크 베터슨 목사님, 그 책 속에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이 알코올 중독이나 거식증을 평생 잘 이겨낼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딱 하루 동안은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주나 다음 해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보십시오. 24시간 동안 유혹 뿌리칠 수는 없겠습니까? 유혹과의 싸움에서 오늘 하루 동안은 이길 수 없겠습니까? 저는 당신이 분명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당신도 알고 원수 사탄도 압니다.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기십시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거 하루만 해보세요. 하루만. 지금부터 내일 저녁까지 하루만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이제 그럼 이제부터 주님이 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겁니다? 하던 시간 하나도 이제 여러분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루 동안만 바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날도 바치고 싶고 세 번째 날도 바치고 싶고 네 번째 날도 바치고 싶어져요. 와, 하나님께 바치고 사니까 이거 기가 막히네. 이거 내 삶이 아니네, 진짜. 주님은 정말 역사하시네. 그렇게 된다니까요.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비로소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같이 찬송을 같이 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신 주 예수, 이 찬송을 같이 부르시면서 오늘 내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바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결단도 하고 또 하나님께 그 문제로 기도를 하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그동안에 내가 세상에만 반응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으로만 판단했던 거 주님 회개합니다. 그 점을 오늘 먼저 기도하고 우리 그 다음 기도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겪어지는 대로만 반응하고 생각하고 판단했던 거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했던 거 주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 간절히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이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느껴진 대로 회개했던 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내가 세상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가치와 기준으로 판단하고 아버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주님께 산재물로 드려지는 시간 되어지게 원합니다. 아버지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내 안에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지 않았던 것들 정결하지 못했던 것들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안에 분명하게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 이상 죄의 정도를 담을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살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버지와 더러운 것들 아버지의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의 영광으로 넣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아버지 바꾸는 이방되어지게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끌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상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을 아버지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버지 단단히 묻어있는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밀한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것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아버지 정결케 하시고 깨끗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는 당신의 즐거움을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으로 나아가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한 바람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사랑하시여 아버지 아버지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통해하는 신념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함께 신을 향한 갈망으로 아버지 우리 노래 반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가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분명하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제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립니다. 이제는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교회 일터에서 주님의 말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그렇게 사용하소서. 주님께 나 자신을 완전히 바칩니다. 그렇게 이제 남은 생애를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쓰임 받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이 시간 아버지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아버지 오래까지 주님을 주님께 산재물로 드리는 것을 아버지 허목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 분명하게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내 안에 아버지 산재물로 드리지 못하였다. 아버지 가버지를 회개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나는 죽고 예수로 분명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는 이제 주님의 소유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 주님이 신발을 가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가이소서 만만하며 살아가기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간 아버지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쓰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주님의 소유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나라를 나아가니만 보여주게 하나옵니다. 주님의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는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받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또 주님을 말씀을 우리 마지막 함께 기도하고 이제 자유롭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기도할 텐데 마지막 기도 제목은 주님 하루만이라도 해보겠습니다. 하루만이라도 몸을 주님께 완전히 산재물로 바친 삶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하루만이라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도대체 그게 어떤 삶인지 제가 알게 해주옵소서.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정말 하루만이라도 좀 제대로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지금부터 정말 하루 내일 하루 동안을 완전히 주님께 드려진 삶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해 주셔서 진정한 확신을 갖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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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늘에도 주님께 산재물로 맞춰진 삶을 살아가게 원합니다. 진정으로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24시간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나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분들로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 그분을 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 그분만한 주제로 하나님 그분만한 하나님 주님 도우가 되어 오늘도 하나님 그날에 하나님 강구하는 사랑하는 그 마음에 주님을 주님 받아 하나님 그 마음에 주님의 역사하여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님 하나님 가까이 하시기 원함 하나님 가까이 하시기 원함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함 하나님 수고해 주시기 원함 주님의 기관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기관을 주님 가까이 주님 육사하소 하나님 기관해 주소 주님 사로잡아소 하나님 은혜로 도와주소 하나님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기 원합니다.